어제 목이 칼칼하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확실히 딱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따뜻한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목 감기 오는 거 너무 싫어요. 이거 이제 거의 다 써가요. 아마 이번 주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새로 사놓은 거 있는데 드디어 한 통을 다 썼네요. 메이크업프렘에서 보내주신 것들 진짜 다 잘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최애가 저는 이 메이크업프렘 토너, 세이브미 모이스처 토너. 이거 좋아해요. 준비해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좀 또 이제 두 번째 채널을 파거나 만약에 한다면 ASMR이나 아무튼 뭐 다른 분야로 또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뭔가 유튜브를 이제 꾸준히 하려고 생각하면 제가 뭔가 새로운 걸 또 시도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늘 많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 콘텐츠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는 늘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동물 콘텐츠? 솔직히 그러려면 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ASMR로 막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것보다 좀 저만의 느낌을 살려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특히 패션 쪽은 제가 솔직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예쁘면 사서 입고 제 스타일 옷만 하고 입고 새로운 도전 같은 건 좀 잘 안 하고요. 그런 편이라서 막 여러 종류의 스타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럴 수가 없는 거라 패션 쪽은 안 될 것 같고 저는 뷰티에 비협자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뭔지 아 맞다 요리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리도 해보고 싶은데 요리 영상으로 시작을 하려면 저는 어떤 거든 다 그래요. 어떤 콘텐츠를 시작하려면 좀 다 갖추고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청에 의해 이렇게 한나로 찍어봤는데 같이 준비해요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이런 화장하는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옷을 입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퇴근했습니다. 저 아침에 출근 준비하다가 옷 고르다가 지각해가지고 진짜 급하게 나가느라 저는 오늘은 소고기 뭇국을 해볼까 합니다.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아줄 거예요. 좀 많이 끓여줄수록 깊은 맛이 나고 무가 우러날수록 진짜 맛있어요. 오래오래 끓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게 좀 더 저는 맛있더라고요. 찬물을 부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귀찮아서 보통 많이 한 찬물을 저는 하는데 오늘은 생각난 김에 옆에다가 뜨거운 물을 먼저 끓였거든요. 지금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뜨거운 국물, 뜨거운 차 이런 것만 찾고 있어요. 맛있어. 김치가 맛있다. 보양식 먹었으니 감기 뚝 떨어져라. 그 저번주 브이로그 저 어제 올린 브이로그에서 양털조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지 몰랐어요. 양털조끼 왜 이렇게 핫해? 제가 댓글 달아놨는데 못 보셨는지 계속 물어보시네. 한 분 한 분 댓글을 달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컴퓨터 정리부터 해야겠다. 영상을 하나 올리고 저는 좀 하루 동안 지켜보다가 수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저는 영상 올릴 때 정말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해서 올리는 거라 웬만하면 다시 안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콜랩 영상이 조금 길게 들어가가지고 주말 조금 못 올린 영상들이 있어서 그거 좀 짧게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첫 영상이 8개월 전이더라고요. 벌써 그렇다면 저 머리 진짜 길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좀 편집 좀 하다가 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뜨거운 물을 끓였어요. 이번에도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보통 감기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목이 좀 칼칼하고 간질간질해요. 거기서 관리를 빡세게 해주면 나을 때도 있는데 어제는 정말 빡세게 해줬는데도 안 나았어요. 며칠 있으면 코감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저의 28도 채 두 달이 안 남았네요. 여러분 저 이제 또 겨울 옷 쇼핑 시작할 거예요.
친구들이 시내, 광주는 시내라고 하거든요, 충량로를. 시내에 나가서 옷 사러 가자고 하면은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저는 이제 걷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해가지고 옷을 밖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걷는 걸 애초에 안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방대해요, 걸어 다니면서 하기에는. 그런 저에게 딱잘 맞는 게 인터넷 쇼핑이거든요. 인터넷에서 맨날 옷 사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그 인터넷 쇼핑마저도 너무 귀찮아요. 인터넷 쇼핑 그 쇼핑몰 하나하나 가는 것도 제가 쇼핑하러 하나하나 막 걸어 다니는 느낌이야 지금. 좀 열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보건실 가서 약을 좀 먹어야겠어요. 안녕. 여러분, 저 퇴근하고 왔어요. 오늘 조금 일찍 왔어요. 쌤이 태워 놔주셔가지고. 저또 고구마 먹었어요. 남은 고구마로 말랭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 씻고 왔어요. 아까 고구마 굽다가 손을 지워가지고 여기 물집이 생겼어요. 전기장판을 살짝 틀었어요. 저는 원래 자기 전에는 전기장판 잘안 틀려고 노력하는 중이라서 한겨울에도 자기 전에 뜨겁게 해놓고 잘때딱 끄고 자면은 안 춥게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 제거 비자식 가방 어제 동생이 빌려갔는데 아이 안 갖다 줬어. 내 비자식 가방 내놔라. 요즘에 내가 다시 벌레다 쓸다. 아, 오늘 되는 일이 없네. 벌레다. 뭐지? 개미인가? 개미가 왜 있지? 정말 싫다. 진짜 자기 힘드네요, 여러분. 저 이제 얼른 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상을 보면서 메이크업을 하느라 못 찍었어요. 지금 앞머리가 또 한참 많이 길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블러셔를 좀 많이 했어요. 뉴트루 언니 영상 보는데 거기에 단델리온 나오는 거예요. 나도 단델리온 있어. 지금 보이나 근데 색깔이? 평소에 하는 것보다 훨씬 진 많이 발랐어요, 블러셔를. 오늘은 배즙. 어제 배즙을 달여서 먹었더니 진짜 되게 좋았어요.
지영아. 귀여워. 병원을 들려서 약 받고 집에 가요. 이따 집에서 캘게요. 운동을 간 양아치입니다. 퇴근했어요. 오늘 저 학교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이게요, 여러분, LED예요. 짠. 아, 안 보인다. 짠. 편집을 하겠습니다. 막 거의 편집은 끝났고 마지막 자막만 달면 되거든요. 영상도 짧은 거라 오늘 올리고 자는 것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얼른 하고 밥 해먹어야겠어요. 맛있는 밥 해먹고 고구마도 또 쪄먹을까봐요. 이거 어제 제가 만들어놓은 말랭이. 근데 사실 몇 번 더 말렸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로 했는데요.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얇게 썬 다음에 2분 돌리고 꺼내가지고 식히고 2분 돌리고 식히고 2분 돌리고 식히고 이걸 한 5번 이상 하면은 말랭이가 된대요.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등짝 맞을 수도 있어요. 4번 한 것 같은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나는 맛있어. 얼른 자막을 달아볼게요. 미션 완료! 여러분 영상 올렸습니다. 삿대질한 거 아니에요. 방금도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다! 오늘은 청국장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멸치육수를 먼저 내주고요. 이 정도? 청국장, 파, 이거 김치, 마늘, 두부, 그리고 여기다가 양파 하나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의 온도를 보면서 얼른 씻고 또 누워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손발을 아주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사실 머리도 감아야 해요. 하지만 저는 머리는 안 감겠습니다. 머리 빼고 다 씻을게요. 머리 말리는 거 너무 귀찮아요. 아침에 말리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세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지그재그 제가 즐겨 찾는 그 쇼핑몰들이거든요. 여기에 그 새로운 신상품이 뜨면 뭐 몇 개의 신상품 이렇게 옆에 뜬단 말이에요. 이거 싹 봤거든요. 오늘 아침까지 싹. 근데 또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왜 이렇게 열일하시는 거야 다들. 또 열심히 옷을 봐야 돼요. 괜히 한 번 더 자랑하고 싶어서 켰어요. 오늘은 좀 일찍 누우려고요. 약도 먹었고 코감기 약이 있어서 좀 졸릴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고 이제 누우면은 좀 이따가 자겠죠? 여기 아래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건, 젖은 수건도 사실 이렇게 위에다가 걸어놔야 되는데 걸 데가 없어서 그냥 바닥에 깔아놨어요. 좀 건조, 덜 건조하라고. 잘 자요. 좀 이상한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약 아닌가? 좀 건조하고 해가지고 도라지 배즙 한 잔 마시고 자려고요.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동생이 빵을 어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약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서 먹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햄치즈 샌드위치 먹을까 아니면 피자빵 먹을까 하다가 이거 돌려서 먹으려고요. 접시에 담아서 돌려질 동안 옷 갈아입고 올게요. 여러분 저 겨울 데일리룩을 천천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데일리룩 촬영 영상 제일 오래 걸리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만큼에 비해 그 분량도 안 나오고 되게 짧게 나오고 조회수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데일리룩이 좀 제일 저한테는 재밌으면서도 힘든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절마다 하나씩 올리는 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계절이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겨울까지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올라갈 것 같아서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럼 출근하고 이따가 또 만나요. 여러분 저 퇴근하고 밥 먹으러 왔어요. 부쌍. 안녕하세요. 가방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로에. 여러분 오늘 저만 출근하나봐요. 정류장에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네. 학생도 없고 매일 계신 아주머니들도 안 계시고 지금 계속 몇 분째 혼자 있어서 카메라 켜놨습니다. 햇빛 들어오는 자리에 앉았어요. 얼른 금요일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버스 곧 도착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귀찮아가지고 앞에 노트북을 켜놨거든요. 노트북으로 좀 뭐 놀려고 했는데 배터리도 나갔어요. 근데 배터리 충전도 거실에 있고 밥을 먹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너무너무 귀찮아요. 금요일 저녁인데 이번 주는 되게 빨리 지나간 느낌인데 주말이 그렇게 반갑진 않네요. 이상한 느낌이 아파서 그럴까? 여러분 저 밥 대충 먹었고 복실이랑 줄리한테 다녀오려고 합니다. 빨리 갔다 올게요. 오늘 스트리밍에서 만난 여러분들 너무 다 반가웠어요. 처음으로 혼자 하는 스트리밍이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한 시간 넘게 할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오래 할 줄. 다음엔 인스타 라이브로 할게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녕. 여러분 오늘은 머리를 묶고 갑니다. 오늘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프리지아. 오랜만에 이걸 뿌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 향이 너무 좋은데 근데 그만큼 향이 오래가지 못하고 굉장히 비싼 게 단점이에요. 거의 10만원 돈?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 쓰면 제 구매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막 특별히 아껴 쓰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비싼 거니까 막
데일리로는 잘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고 겉에 패딩을 하나 더 입어요. 작년 겨울에 동생이 군대에서 사다 준 그 군용 핫팩 진짜 하루 종일 가는 거 있거든요. 저거는 진짜 한겨울에 아껴 쓸 거니까 이거 가지고 가고 이거 후추 여러분, 저는 텐트 치고 도착해서 이제 고기국 먹으려고요. 고기를 꺼지면은 먹기만 하면 되겠죠? 바람이 많이 부는데 햇빛은 뜨거워요. 여러분, 이거 이것이 바로 겨울 캠핑의 묘미. 소고기 거 먹었는데 저는 구워지는 거 못 기다리겠어가지고 귤을 먹읍시다. 여러분, 저희는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핫팩도 뜯고 귀마개도 하고요. 햇빛이 금방 사라져버려가지고 지금 완전 추워요. 친구들 둘이 더 온다고 해가지고 다 달려나갔거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라면 끓여 먹어야겠어요. 너무 추워요. 커피도 마실 추워요, 여러분.